먼저 서울시가 대부코인 사업과 관련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 이재명 시장이 북한에 무슨 이더리움 연구소도 만들고 이더리움 서버도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다, 이런 내용을 이메일로 서로 주고받았다고 김 의원이 얘기하셨습니다.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을 돕겠다는 것, 더군다나 이적 행위를 하겠다는 건데요. 아무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김 의원의 발언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경찰 등 사법당국에 조사를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상황을 파악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수사 요청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의원입니다. 시장님, 먼저 서울시가 대부코인 사업과 관련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지난 6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내용입니다. 가상화폐 이더리움의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와 에리카 강이라는 여성이 주고받은 메일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김 의원 말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 이재명 시장이 북한에 무슨 이더리움 연구소도 만들고 이더리움 서버도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다, 이런 내용을 이메일로 서로 주고받았다고 김 의원이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을 돕겠다는 것, 더군다나 이적 행위를 하겠다는 건데요. 아무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김 의원의 발언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김 의원 발언 후에 저희 의원실에서 찾아보니까 에리카 강이라는 분이 크립토 서울의 대표인 강현정 씨더라고요. 화면을 보시면 에리카 강이 대표로 있는 크립토 서울은 2019년에 서울에서 서울 창업허브 블록체인 협의체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또한 3일간의 행사를 주도해서 서울시 산하 산업진흥원에서 지원금 1,800만 원을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그리피스와 강현정 씨의 이메일 대화를 볼 때 당시 박원순 시장이나 당시 서울시 간부들, 특히 블록체인 관련 업무를 하던 간부들과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세히 확인하셔야 할 것 같고요. 문제가 있으면 경찰 등 사법당국에 조사를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은 몰아서 해주십시오. 이거 관련해서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서도 제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2017년부터 지난 5년간 남북협력기금에 242.2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직전 5년, 그러니까 2012년, 2016년 동안에 비교하면 무려 15배가 넘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예산이 어디에 15배나 느려서 써져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대부코인 사업이 민주당 의원의 입에서 나와서 의혹이 제기되는 마당에 15배나 불어난 서울시의 남북협력기금도 혹시 이런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았냐,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졸속으로 추진된 대규모 사업비 운영이 적절했는지, 부적절하게 쓰인 곳은 없는지 제대로 점검해야 됩니다.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이와 관련 또 다른 문제인데요. 시장님, 최근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제가 앞으로 줄여서 서마종이라 부르겠습니다. 서마종 사업을 끝내기로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저는 빨리 정리하시기를, 결단을 잘하셨다고 믿고요. 이것을 그냥 과감하게 빨리 하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파면 팔수록 정말 일일이 문제점을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탁 과정을 보면요, 처음부터 사전 모의로 짜고 친 겁니다. 보면 사단법인 마을 유창복 전 대표 인터뷰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날 측근을 보내서
빨리 사업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인터뷰를 합니다. 모집 공고가 나가기 전부터 마을법인은 자신들이 위탁받는 것을 전제로 사업 예산서를 작성하고 법인화가 신청서를 내고 공개 모집 나가기 일주일 전에 직원 채용 공고를 했어요. 모든 게 사단법인 마을 중심으로 돌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짜고 치는 사전 모의 정황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민주당 단체장에 있는 자치단체에도 그냥 그대로 이어집니다. 도봉구, 관악구는요, 설립부터 수탁기간으로 선정되기까지 3개월밖에 안 걸립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초스피드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에 둥지를 튼 사단법인, 마을법인을 숙주로 해서 그 마을 출신 인사들이 자치구에 또 마을 사업에 뿌리를 내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뿌리 내리고 나서는 그 자치구에 다른 사업도 위탁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의 다른 사업 그리고 이 마을의 간부들이 서울시 간부로 또 특채가 됩니다. 그 뭐 특채가 됐는지 공모를 했는지 이것도 짜고 치는 건데요. 마을 출신 인사들을 3명이나 협치 추진 단장, 지역 공동체 담당관 바로 이 사업하는 데 직접 민간 위탁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로 와서 이게 서로 자기들끼리 하는 것처럼 이게 전부 다 사단법인, 마을법인이 진보단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자본금이 처음 시작할 때 5,500만 원이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사업비를 얼마나 받았냐? 총 이것저것 다 합쳐보면 647억 원의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어요. 뻥을 튀겨도 너무 튀긴 거죠. 근데 제가 예산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64% 작년의 경우 64% 이상 인건비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그냥 조사해서 이 사업을 끝낼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부정 수급은 없었는지 그 사업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처리할 건 처리하고 그 예,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답변하죠. 예, 먼저 첫 번째 질문, 대북 코인 사업 연루 정황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지도 최근까지 알고 있지 못하다가 최근에 법사위 국정감사 경위가 보도됨으로써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북 코인 사업 관련해서 전임 시장님 시절에 서울시가 어느 선에서 연루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아직까지는 사실관계를 확인은 못했습니다. 보고받고 있기로는 실무부서 차원에서는 대북 코인과 관련해서 접촉한 사항은 없다고 아직까지는 보고가 있었고요. 향후에 상황을 파악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수사 요청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협력기금도 아까 수치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5년간의 집행액은 242억 원인데 그 직전 5년간은 15억으로서 말씀하신 대로 한 15배 정도 넘게 집행된 게 사실이고요. 추측해 보건대는 당시에 판문점 선언 등을 계기로 해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통일 기반 조성 사업을 확대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인도적 사업 정도에 투자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은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미사일과 핵 사용 위협으로 돌아오는 등 실효성이 없는 그런 예산 집행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감사위원회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신 마을 공동체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잘 요약해 주신 것처럼 시작 단계부터 좀 유착관계가 있었던 정황이 여러 가지로 드러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동안 그 민주당 다수의 지난 임기 때 시의회에서도
뭐 여러 시의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문제 제기를 했던 상황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 단체에 일을 주기 위해서 미리 어느 정도 교감을 하면서 단체를 설립하고 그 단체에 지원금을 몰아주고 그것이 또 장기간 반복이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단체 뭐 섬화종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단체를 표방하는 그 단체들의 관계자들이 서울시에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나 과장이나 국장급으로 들어와서 다시 또 그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위탁을 하는 이런 일이 상상밖의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른바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제하에 개혁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서울시의회의 다수가 민주당 의원들이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한 바대로 다 수정작업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여건이었습니다. 이제 민선 8기가 새롭게 시작이 되고 시의회 구성도 달라진 만큼 작년보다는 좀 더 속도를 내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